강경원이 감독개비 여행의 설렘을 드러냈다. 14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열대야를 피해 감독개비 여행을 떠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구본승은 김부용과 함께 강경원에게 전화해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. 두 사람은 강경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. 강경원은 조금 설레긴 했다. 오밤중에 남자들이 전화와 나와 라고 하니까 말이다. 이 밤중에 남자가 전화해서 놀라 나와 하는 게 어릴 때나 있었던 것 아닌가. 옛날에 어떤 경험이다. 느닷없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자 새가 라고 털어놨다. 이어 강경원은 나는 갑자기 여행 가는 것 좋아하는 편이다. 어렸을 때 느닷없이 밤에 밤에 보러 가곤 했다 라고 덧붙였다. 김수정 기자 수화 ndive@etvreport.co.kr 사진은 SBS 불타 는 청춘 방송 화면 캡처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